아, 네, 저 중국인인데. 네네네. 근데 보통 중국인인데 말 진짜 잘하네요, 한국말? 아, 저 연변 사람이에요, 연변 사람. 우와, 몇 살이에요? 저 23살이요. 아, 진짜요? 어디 살아요? 네. 제 사진 안 띄워주시나요? 아, 띄워드릴게요.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대림 살고 있고, 지금 F4 비자로 거주 중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 국적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이 새끼 너 장첸이냐? 네? 아, 일부러 장난치네. 한국 국적이 필요한 게뭔 소리예요? 아, 저 진짜 그 지원, 인증도 해줄 수 있어요, 내일. 지금은 안 되고. 아니, 한국 국적이 필요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네. 아, 네, 한국 국적이 이게, 네. 제가 중국인이거든요. 원래 그 연변 사람들은 동포긴 한데, 네. 이게 F4 비자다 보니까 제한되는 게 많아가지고, 네. 이제 한국 여자랑 좀 결혼을 생각 중인데, 이제, 솔직히, 이제 BJ님도 지금 저한테 친절하시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이 네네. 보통 중국인 하면은 무시하고 막 아, 그러거든요. 진짜 중국인이에요? 네. 아니, 진심이고, 아, 저 장난인 줄 알고, 아, 저 미안해요. 네. 아, 미안, 아,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밖에 있어가지고, 그, 네. 인증은 못 해드리고, 네네. 얼굴 보면은 딱 중국인 같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아, 다른 사진도 있는데, 이제. 네, 다른 사진도 좀몇개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고, 중국말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연변, 그니까, 사람들이 중국인이라 그러면은 연변도시에서 중국말 엄청 잘하고 그럴 줄 아는데, 거대한 제가 연변 사람이다 보니까, 거대한 그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거기는 한국이랑 똑같은데, 중국에서 그 통치를 받는 그런 거? 아, 혹시 네. 연기자나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아, 그냥 그럼 노가다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간단하게 네. 사진 다른 사진 아 보내주지 마. 아니 근데 왜 네네네. 이딴 사진을 보내주는 거야 자꾸? 이 미친 새끼가! 아니 이딴 사진을 보내주고 누굴 소개받으려고 무슨 비자가 필요하고 이씨. 아, 중국에서 왜 왔냐 그러는데, 에. 이제 왜 왔겠습니까? 돈 벌러 왔지. 아니 참, 야 어이가 없네. 아니 사진을 아니 너 네. 아니 웃기려고 하는 거야. 솔직히 그냥 웃기려고 말 왔다고 해요 빨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중국인이에요. 아니 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이라서 무시를 많이 당하니까. 아 진짜? 네. 이렇게. 솔직히 사람들이 다 무시하거든요, 겉으로는. 아, 속으로는 좀 많이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 근데 있거든요. 연변 사람들도 근데 뭐지 네. 중국어 잘하는데? 아, 한국에서요? 예. 네. 아 혹시 연변 어디서 살았어요? 연변 길림이요, 이 길림. 새끼 지금 채팅이야.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 아, 저 진짜 중국인 맞다니까요. 이 새끼 연변 존나 잘하셔. 바로 길림 잘한다 이 새끼 나 존나 잘. 이 새끼가 아나 진짜 BJ님, 아 네. 이렇게 빠른 속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존나 바뀌라면서 존나 아, 근데 진짜 아 중국인 맞는데. 다들 안 믿어주시네. 와 근데 진짜 천재다 진짜 어떻게 이런 얼굴을 그리지? 아, 진짜 중국인인데. 아, 저 그러면 중국에서 일할 때 사진 보여드릴까요? 아 보내주세요 아, 잠시만요, 이게 아니 지금. 키보드 친거 진짜 웃기네 아 아니 자기가 연변 어디 살았는지는 바로 아 어디요 팍 나왔는데 아, 비제이님 방금 사진 보냈거든요. 네 확인하셨나요? 미친 새끼가 이 미친 새끼야 아, 근데 이게 제가 중국에서 무슨 일 했었냐면은, 이제 지게 지고서 쌀 들고 막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 웃긴다. 아, 야, 얘 진짜 네. 웃긴다. 와. 네. 와, 근데 진짜 신기한 어그로를 끄는 친구네. 아, 아, 와. 근데 어쨌든 뭐 BJ님이 이렇게 어떻게 좀 괜찮으신 분 네, 해가지고 예. 이번 연, 아, 내년에는 이제 한국 국적도 취득하고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아, 아, 너무 즐거워하시네. 와, 근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아, 와, 근데 머리는 왜 자른 거예요, 이렇게? 이거 군대 가기 전인데요? 미친 새끼야! 아, 근데, 야, 지가 연변 사람이면. 네. 아니, 지가 연변 사람이면은, 자기가 어디 살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와, 자, 그, 타자석도 지렸다. 아, 빨리 나옵니다. 연습 많이 해가지고. 아니, 아, 연변 어디 사셨는데요? 와. 아, 그 진지하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할게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제대로 된 사진 보내줘. 아, 이딴 사진 보내줘. 아, 제대로 된 사진이요? 그냥 제 프사해 주시면 안 돼요, 프사. 째려보는 거 존나. 아니, 왜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진짜? 저게 전 여자친구랑 간 거거든요. 아, 첫째 모텔이야? 군대 가기 전에 아, 모텔이야? 머리를 밀고 아, 아. 전 여자친구랑 모텔을 갔어요. 새끼. 근데 저거 가운을 입었는데 막 여자친구가 귀엽다고 뭔가 야쿠자 같고 중국 사람 같고 감자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약간 그거 같다. 딱 보니까, 이거 보니까, 약간 그, 이제, 범죄 도시에서, 처음에 장첸한테 막 이렇게 뺨 이렇게 치다가 푸시 찔러 푸시 푸시 이렇게 막 찔리는 애 있죠? 비제이님 소개팅방 많이 돌아다 아 소개팅방 보신 적 있죠? 아, 예, 그쵸, 있죠. 아 제가 소개팅방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네네네. 이 사진으로 어그로 끌고 뭐 그런 게제 취미죠. 아, 근데 괜찮다. 아니, 이런 성격이면은, 아, 괜찮네, 아 괜찮네. 그러니까 저 만났던 애들 아직 더저못 잊어가지고 시집도 안 갔거든요. 몇 살인데? 지금 23이요. 아, 23. 군대 갔다 왔고요. 아, 그럼 군대 자, 갔다 야, 이거 왔죠. 재밌, 너무, 너, 너, 너가 너무 재밌어서 제대로 한번 가자, 제대로. 제대로 소개. 아, 괜찮네, 웃기네. 자, 아, 저는 우와. 23살이고, 네. 이제 직업은 비트코인 투자자고, 아, 진짜예요, 진짜. 일단, 100만 원 넣어놨는데, 지금 3만 원 아이 진짜 잃었거든요. 아 얼마 잃었다고요? 3만 원 잃었어요, 3만 원, 백수인데. 아 진짜 웃겨 아또 그리고 또또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대학교 늦게 딱 들어가는 늦깎이 아 오케이 대학생이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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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때까지 할거 없어가지고 아프리카가 참 재밌어가지고 참 재밌어 오케이 오케이 아프리카 하는데 연애한 지도 오래됐고 아 BJ님이 진짜 좋은 여자 소개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아 좋네요. 여성분 저는 그 마키라고 해요. 그 주량은 소주 2병 정도 먹고 취하면 이제 제 주사가 순정남이거든요, 제가. 되게 순정남이기 때문에 술만 마시면 전 여자친구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탈피해가지고 아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요. 제가 연애를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취하게 주사인가요? 와, 너 멘트 진짜 잘 친다. 아 이게 진짜 그만큼 제가 순정남인 거예요. 한 여자만 와, 야, 바라보고 너 늑대야 제가 미친새끼다. 늑대. 근데, 존나 최악 아니냐? 네. 아, 최악이긴 한데,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솔직한 편인 거죠. 아. 여성분 회사 다니시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저는 좀 자립심이 강해가지고, 제가 본 돈으로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이제, 아하. 내년에 이제 대학생이 되는데, 아우, 싫어. 아, 그래서.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주말에 노가다 하고, 평일에 알바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여성분 이렇게 데이트 비용 싹 모시겠습니다. 원래 미인은 대접해야 되거든요. 아, 원래 미인은 대접해야 된다. 네. 아 그리고 내일 뭐 하시는 거 없으면은 와! 같이 야, 세주 개봉! 하나 북경 스타일러다가 적시는 것도 괜찮고. 이런 미친 새끼가! 아, 재밌다. 아, 너 진짜 웃긴 애다. 와, 너 진짜 재밌다, 너. 야, 얘 진짜 개 매력적이네, 웃는 거. 네, 저 웃는 모습 이쁩니다. 야, 괜찮다. 네. 그리고 뭐저 여행 좋아하니까 여성분이랑 같이 베트남 다낭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았어, 오케이. 자, 이거 마지막 사진이 좋았다. 야, 내가 형이 보내달라고 해서 너 약간 성공할 가능성이 1% 늘었다? 감사합니다, 형님. 지금 약간 전화통화 했는데 어땠어요? 약간 첫 느낌. 이거 솔직하게 말해야 돼. 느낌은 동그라, OOX로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네, OX로. 아, 약간 그냥 뭐 괜찮다 하면 O? 뭐, 아, 한숨 쉬었으니까 X로 알아들어도 되나요? 아, 괜찮아요. 아, 깔끔하게. 네. 근데 원래 가차 없거든. 아, 원래 연애.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럼요. 네.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엑스. 아, 좋았다. 아주 솔직했다. 아, 아주 솔직했다. 아, 와, 마키 까였어. 어떡하지?